안녕하세요, 수호신 여러분. 저는 FC 서울을 사랑하는 지켜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울과 대구에 원정 경기를 다녀왔는데요. 이번 원정 경기를 다녀올 때는 수호신 버스를 이용을 했어요. 수호신 버스란 FC 서울 팬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원정 경기장까지 이동하실 수 있게 제공되는 버스를 의미해요. 저는 평소에 혼자 직관을 가거나 교통수단이 좀 애매할 때는 수호신 버스를 애용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호신 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디서 예약을 하는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지 원정 버스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수호신 원정 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실까요? 수호신 버스는 100% 사전 예약제로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해요. 예약 방법은 먼저 수호신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시고 수호신 노티스, 원정 버스 신청을 들어가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먼저 기재된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뒤에 형식에 맞춰서 댓글을 작성해주시고 버스비를 입금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입금 확인이 완료되면 확인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이렇게 답글까지 받으면 예약이 완료된 겁니다. 버스 탑승 하루 전에 공지사항 문자가 발송이 될 거예요. 문자 내용을 꼭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버스 호차 배정은 수호신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호신 버스 안내사항은 모두 수호신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되기 때문에 수호신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면 좀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호신 원정버스를 왜 선택했는지 수호신 버스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저렴한 가격. 제가 원정을 가려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대구 기준 KTX 이용 시 왕복 약 86,000원, 고속버스 이용 시 58,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대구 기준 수호신 버스는 왕복 4만원으로 제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어요. 두 번째, 경기장까지 바로 간다. KTX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아무래도 역에서 원정 경기장까지 이동을 할 때 시간과 비용이 또 추가로 들잖아요. 수호신 버스를 이용하면 경기장 앞까지 바로 내려다 주시니까 이런 점이 정말 편리했어요. 세 번째, 경기 종료 시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타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보통 미리 예매를 하시기 때문에 막차 시간이나 예매 시간 때문에 경기를 마음 졸이면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수호신 버스는 경기 종료 후 함께 이동을 하니까 경기 보는 내내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고 충분히 경기를 즐기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네 번째, 최신형 우등버스. 대구 원정의 경우 우등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였는데 우등버스 중에서도 수호신 원정버스는 최신형 우등버스로 좌석도 넓고 의자 쿠션도 되게 푹신푹신하고 너무 깨끗하고 쾌적해서 안 이용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버스에 스크린이 있는데 중간중간 응원가도 틀어주시고 경기 하이라이트도 같이 보면서 다 같이 즐기면서 갈 수 있다는 점이 또 재미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 운이 좋으면 간식도 주십니다. 수호신 버스는 월드컵 경기장 서측 주차장에서 탑승이 가능해요. 서측 주차장 위치를 잘 모르신다면 네이버 지도에 풋볼 펜타지움을 검색하셔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버스는 정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꼭 10분 전에 미리 와서 탑승을 해주세요. 버스 좌석은 비지정 좌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신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 탑승해주시면 됩니다. 교통 사정에 따라 또 거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한 번 휴게소에 정차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수호신 버스 담당자님이 몇 분 동안 정차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그 안내를 잘 들으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갑작스럽게 휴게소를 방문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공지 문자 받은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 정차가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눈치 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잠시만요. 까먹고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수호신 버스를 이용했을 때 너무 일찍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용을 해보고 나니까 일찍 출발하니까 휴게소에서 여유롭게 식사할 시간이나 휴식을 취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경기장 도착해서도 저희가 원정 경기장 자주 못 가잖아요. 경기장도 둘러볼 시간도 있고 또 따로 식사나 개인 정비할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더라고요. 일찍 출발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다시 버스를 탑승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상위석 버스 승차장은 하차한 곳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서 수호신 인스타그램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원정버스 관련 질문들을 받아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경기 종료 후 승리 뒤풀이까지 즐길 수 있나요? 네!
승리 뒤풀이까지 충분히 즐기시고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스 가격에 티켓 가격도 포함되어 있나요? 소호신 버스 가격에는 티켓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티켓은 직접 예매를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서초 탑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초 탑승은 서초를 경유해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신청자가 5분 이상일 경우에 서초 경유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초 경유 시 하행성 탑승지는 사랑의 교회 앞에서, 상행성 하차지는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미성년자도 탑승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탑승을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신청 시 기재해주신 보호자 연락처로 사전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호신 원정버스 규정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게시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가격, 출발시간, 뭐 도착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수호신 버스는 원정 단기마다 가격, 출발시간 등 세부 정보가 상이하기 때문에 꼭 수호신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셔서 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호신 버스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